이분들의 실제 목소리를 이 즈음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강백호님의 실제 목소리. 이분이 휴대폰 진동소리를 흉내를 잘 내신다고 하는데요. 휴대폰 주인에 따라서 그 진동소리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. 먼저 오지명 씨의 휴대폰 진동소리. 아 이거? 자 들려주세요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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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여기까지. 아. 자 오지명 씨. 오래됐는데 뭐 재밌네. 아. 네네네. 야. 자 이번에는 신문선 씨 휴대폰 진동소리. 꿀. 꿀. 여기까지. 자 여기까지. 마지막으로 김건모 씨의 휴대폰 진동소리 들려주세요. 김. 김. 아. 김. 비슷하네. 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이야. 대단한 디테일입니다. 이번엔 무수리님의 실제 목소리. 이분은 가면 쓰고 극강의 애교를 보여드립니다. 보여주세요. 오빠! 저 배고! 거의 지나간다. 에버에 지나가냐? 이거 두 마리 잡아서 다리 뻣뻣뻣 뜯어서 딱 먹을까요? 예, 그치. 자, 뭐죠? 이게 개인기예요? 요즘에 이런 것도 개인기라고 하는 거예요? 애교, 애교. 아, 애교? 네, 사랑스러운 어, 애교. 이번에는 아, 배우 특유의 네네. 4차원적인 게 있네요. 아, 그래요? 여배우 특유의. 아, 배우 같습니까? 예. MBC 주말 그 아버님. 어. 아버님 제가 네네. 모실게요. 어, 거기에 나오는 이수경 씨가. 이수경 씨. 실루엣이 좀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가수 역할을 했는데. 네. 남아있는 너의 향기. 어, 이건 액체괴물? 그거 사러 왔는데 이수경 씨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예, 받아. 예.